약분이라고 연국 약분이 보이면은 여기 연국인가? 강릉까지 330km 타고 와가지고 복귀는 33km에 복귀하고 복귀? 네 분 다 도착했네. 네. 아이고. 빵빵. 네, 각 고무스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. 네. 너무 맛있어. 감자 움심이 빵. 너무 맛있어. 아니, 장님.
응, 벤 안녕. 오, 벤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다. 어이 언니 뭐라고? 오랜만이에요. 아 날씨가 좀 그런데. 그러니까 네, 날씨가 시원하긴 하다. 바람이 잘 챙겼는 것보다. 어 잘 올라왔니? You are the last one. 같이 팀이에요. 아니요. 그냥 친구예요. 어,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? 다시 올라가서 복귀할 거야. 아, 너. 아. 근데 옷이 나. 옷이 때 그죠? 아, 옷들이 나 뺐다. 너무 춥고 지금. 너, 진짜 다 백이에요? 괜찮아요, 옷이. 수티 도네폰도 다시 백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쉽다. 아, 여기 다운이 내려오면서 아 신난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비 와가지고. 오, 신나. 마지막. 근데 진아 언니랑 하림 언니랑 저랑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. 뭐를? 할까? 그대로 고할까? 아 그냥? 근데 오빠들이 가가지고. 아. 이거는 짠맛이다. 짠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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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맛 형준호. 브레이크도 밀리고. 강릉까지 330km 타고 와가지고 복귀는 33km에 복귀하고.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여기 야. 온다고 어저께 저녁에 11시에 여의도에 넘어가서 맞아 숙박도 하고 숙박하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네,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우리는 맨날 먹어야 되냐 편의점을 가야 되냐 식혜소를 가야 되냐 온갖 간이랑 줄다리기 다 보고 저기 저분은 어제 숙소까지 잡고 아 진짜요? 어 진짜요? 근데 되게 쿨하게 포기하시던데. 그러니까. 숙박까지 했는데. 아, 진짜. 어제 그 저 집에서 5시 17분에 출발했거든요. 여기 도착을 10시가 넘게 넘어서 있어요. 차가 아, 비누일이구나. 와. 가야 되는데. 야, 집에 가봐. 만약에 형 우리 완주했으면 다시 진국의 정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. 진국의 왕복 아, 다 철수했어요. 진국의 리벤지 다시 갑시다. 42km에 1239 갑시다. 안전히 가요. 근데 우리 길 잘 찾아가야 될 텐데.
현장으로 가긴 갔었어야 했으니까. 현장 연기 설마 좋았나? 아니면 아까 저기 화살표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빠졌어야 되나? 거길 수도 있고. 일로 어차피 일로 가면 다 연결되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저거 치킨해야 돼. 계속 지나다가 왜 아직도? 지나다가 연곡다거리라고 연곡 약국이 보이면은 아 진짜 끝에서 로터리가 나오네. 뭐야? 여기 연곡인데? 그니까 저쪽 끝에. 근데 건너서 갈까? 잠깐만. 아니면 그냥 갈까요? 이게 저쪽으로 가, 어 여 이쪽으로 가면 돼. 이쪽으로 가면 돼. 오케이.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좋다. 초록불. 이 오픈으로